얼마든지 주어집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캐치미에서 윤진순 역을 맡은 김혜중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캐치미에서 이호태 역을 맡은 주원입니다.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. 그렇게 키스씬을 찍어본 적이 없었거든요, 한 번. 지금까지. 네, 뭔가 막 이렇게 정말로 디테일하게 설레기도 하고 재밌었어요.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김하중 씨 좀 다르게 보였다, 흔들렸다 있죠. 좋아합니까? 김하중 씨 좋아해요? 네, 좋아해요. 네.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런 연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남자로 느껴졌다. 네, 순간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. 좋아합니까? 네. 진실로 나왔습니다.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무표정으로 있으면 약간 나쁜 남자 같기도 하고, 갑자기 돌변할 때 약간 느낌, 뭐 이럴 때 약간 이렇게 첫사랑 그녀를 10년 만에 만난다면은 이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녀가 지내고 있을까, 그리고 그 둘은 어떤 상황일까를 먼저 좀 생각을 했어요. 조금 더 극적인 상황의 만남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경찰과 범죄자의 만남을 좀 생각을 했고요. 이제 작업하면서 이제 영상을 봤는데 재밌게 나온 것 같고, 12월 12일 날 개봉이고, 많은 관심과 또 홍보도 부탁드리고. 연말에 이렇게 말랑말랑한 장르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. 주원 씨하고 케미도 잘 봐주시고요. 즐겁고 유쾌하고 밝은 영화입니다.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예, 정면 봐주시고요. 예, 작은 하트. 연말엔 사랑이죠. 예. 캐치미! 화이팅!